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저랑 앞으로 이제 단체급식 문제풀이 할 건데요. 예. 제가 단체급식 이론을 했는데 들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예. 근데 단체급식 이론할 때하고는 좀 다르게 지금 이제 문제풀이 위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제가 이론할 때처럼 막 자세하게 막 해드리진 않을 거예요. 그 대신에 문제 푸는 요령하고 실제로 단체급식은 뭐라고 그랬어요? 문제를 좀 많이 풀어볼수록 좋은 과목이거든요. 예. 하나를 막 깊게 파고 이론을 한다기 보다도 이제 많이 문제를 풀고, 왜냐하면 단체급식이 이 분야 자체가 너무 넓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제로 봤을 때, 예, 다른 과목으로 안 그런데 단체급식은 아, 이거 처음 들어보는 거다, 정말. 라는 문제들이 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문제를 될 수 있으면 많이 접할 수 있도록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만약에 혹시라도 이제 좀 자세한 걸 알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제 이론 배우셨으니까 그때그때 저한테 물어보셔도 되고,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들 교재 이제 뒤로 보시면은, 예, 저랑 이렇게 수업 듣는 기간 아니라 그래도 교재 있잖아요. 지금 보시는 모의고사 맨 뒤쪽에 카페에 적어놨거든요. 다음 카페하고 이제 네이버 카페가 있는데 거기 들어오셔가지고 이제 단체급식이라는 카테고리가 있어요. 거기다가 이제 질문을 해주시면은 제가 답변을 해드리거든요. 예. 그런데다 직접 물어보셔도 돼요. 예. 그래서 단체급식은 이제 제가 어떤 하나를 분야하고 제가 모의고사를 8번 할 거거든요. 8번 할 건데 그거 하면서 제가 중간중간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가장 좀 난해하다라고 하셨던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선배님들이. 그래가지고 그 부분이 뭐냐면 계산 문제거든요. 단체급식은 계산 문제가 좀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영양사 생활을 하시면 한 1년만 하셨더라도 굉장히 쉽게 푸실 수 있는 문제인데, 실무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이 해보진 않으셨잖아요. 그죠? 인턴십이나 이런 걸 해보셨을 텐데, 그래가지고 이 계산 문제는 제가 특별히 한 네 파트로 나눠가지고 이 추가 문제, 여러분 추가 프린트 있잖아요. 이거 자료실에서 이렇게 다운받아 보시면 되는데, 이거를 제가 유형별로 좀 나눠드릴게요. 그래서 크게 네 가지로 나누면, 제가 이런 거 적으실 필요 없어요. 예. 단체급식, 문제로 나오는 게 한 네 가지 유형인데, 첫 번째가 오늘 할 제가, 네, 맞아요. 손익분기점 묻는 문제들이 나와요. 왜냐하면 실제로 단체급식은 매출이 일어나거든요. 오늘 뭐 예를 들면 5천 원짜리 몇 끼를 팔았다라고 하면 오늘 얼마가 발생하였다. 그러면은 내가 몇 끼를 팔아야 손익분기점이 되느냐 이런 문제를 물어봐요. 아니면은 내가 손익분기점이 되고자 하려면 앞으로 몇 끼를 더 팔아야 하는가? 아니면 내가 오늘 이 정도의 매출을 달성했으면 손익분기점에 달하였는가? 오늘 손해가 발생했는가? 아니면 이익이 발생을 했는가?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그게 손익분기점에 대한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제 발주량. 영양사가 하는 데 있어가지고 사실 실제 필요한 양하고 식수만 있으면 발주량은 구하기가 쉬워요. 여러분들이 집에서도 만약에 내가 한 사람당 두부를 500g씩 먹는데 4명이 먹을 거야. 500g이면 너무 많이 먹는다. 그죠? 4명이 먹으면 2kg 사오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단체급식에 있어서 발주량은 왜 힘드냐면은, 예,